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찐 반등이 나타나나 싶더니, 하지만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죠. 오히려 장 막판에는 주가가 쭉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 저를 사칭하는 광고가 있다는 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한번 들어와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유명하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 무슨 공짜 책을 나눠준다, 여기 들어오면 뭐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전부 다싹다 사기라는 거. 아마도 기름들도 뭐 당연히 그거 사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본 기름분들은 야 이거 진짠 거 같이 진짜 잘그 뭐라고 될까요? 잘 속일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 기리스인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직접 올리는 거는 이 유튜브랑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토스 이두 개에서만 저 기리씨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싹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리고 혹시나 뭐 이게 헷갈리신다면은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 들어와서 뭔가를 가입해라, 뭐 돈을 내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어쨌든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내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은 놀랍게도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신규 고용이 전망치의 반토막으로 줄었기 때문에, 야 얘들아 고용 박살났대, 야 그러면 이거 금리 못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며 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승했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는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한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쇼크를 나타냈으나, 하지만 일회성 악재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만 기름들이 방금 보시다시피 뭔가 좀뭐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제 테슬라 등 이렇게 전기차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코스닥이 엄청나게 급등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은 어제 반등을 했으나, 그런데 원조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빌 그로스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주식, 채권 둘다살 때가 아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주식은 올해 초부터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높지 않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쉬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반면 채권은 지금 이제 사면은 무조건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예상처럼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 때문에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채권을 지금 당장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단기간으로 부정적인 전망이며, 이 와중에 10년물 금리가 5%를 테스트할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어제 우리가 봤었죠. 레이 달리오도 어제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단 지금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5%를 가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채권을 그때 진짜 찐 바닥이다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채권이 좀 그러면은 어쨌든 채권이 그렇게 급등하면은 주가도 많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노리고 저점 매수, 주식을 살 건지, 이러한 전략을 기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와중에 일단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또 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까지 증시 분위기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들도 아시다시피 추석 쉬고 오니까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났죠. 그런데 우리가 또 3일짜리 연휴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수 있겠죠. 3입니다. 이 와중에 다행인 건 이거네요. 유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시티은행의 부정적 전망을 보자마자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려 5달러, 5.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 시장은 인플레 걱정도 살짝 덜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한 이유 자체가 조금 문제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빠졌다는 소식. 말 그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가 여행이라도 자주 갈까요?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생각하고 유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살 얼음판이랑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고 뭐 지표가 나오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악재,
경제가 나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은 경기 침체가 와서 악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투자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기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당분간은 지키는 데에 집중하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그렇게 급락하다가 올해 초 되니까 뭐가 나타났죠? 맞습니다. 로봇, AI, 그리고 2차전지 등등.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쭉 올라가면서 시장은 또 새로운 파티를 찾아 나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결국은 이번에 하락을 하더라도 또 그런 기회가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거는 돌고 돈다. 다음입니다. 애플에서 악재가 하나 나왔다고 하네요. 바로 팀 쿡이 애플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대주주 매도는 큰 매도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에코프로 그쪽에서 매도가 나왔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때부터, 물론 오비라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때부터 주가가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카카오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팔고 나갔다는 건 당연히 큰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쿡이 얼마나 팔았나? 무려 1200억이나 팔았으며 세금을 떼고 나면은 560억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다만 애플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나 봅니다. 어제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뭐 팀쿡이 뭐그 정도는 팔수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녁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매도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쭉 올라서 시가총액 3.3조 원으로 코스피 100위권 내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어떤 흐름이 나왔나? 시초가 59,100원 으로 시작해 장 초반 67,600원을 터치한 후그 다음부터 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이 가격대를 잘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서 매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최소한 치킨값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외에 다른 로봇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두산은 마이너스 20%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유진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SBB테크, SPG 등 사실상 뭐 로봇의 대장주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야 이거 팔고 저거 사자 라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거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큰 이벤트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로봇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2차전지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전 2차전지 뭐그 정도 느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친구들 우리가 잘 잡고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로봇주 지금 가격은 야 그게 가격이 야, 진짜 그때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마도 대부분 더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들 로봇에 대해서는 처기리시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틈틈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꼭꼭꼭 같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조금은 쉬어갈 때가 아닌가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퓨리 청약하세요.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퓨리시라는 기업이 청약에 돌입합니다. 최근 공모주가 전부 다 만족할 만한 수익을 줘서 이것 또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퓨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기업이라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는 2차전지 소재 산업에도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치 결과가 어떤가 봤더니 533대 1로 조금은 낮은 모습을 나타냈으나, 공모가가 1,700원인데 절반 이상의 기간이 13,000원을 써내서 뭐 일단 커피값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기름들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모주는 몇만 원씩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퓨릿은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커피값 정도의 수익도 괜찮다. 그렇다면 청약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거 정도는 별론 것 같아. 이거 뭐 손실 가능성도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모든 공모주는 손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이번에 또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배당주 살때 가장 중요한 건,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배당주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여름부터 가을은 배당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죠. 참고로 8월에서 9월 코스피가 무려 6.4%나 급락했는데 고배당 지수는 무려 3%나 상승했으며, 이걸 보면은 사실상 10%나 올랐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배당 지수, 고배당 주식을 그냥 팔아서
지금 이렇게 막 널브러진 기업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좁주만 해도 진짜 매우 좋은 투자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죠. 다만 증시가 아직도 안 좋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기름들이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익 상향 주식을 골라야 된다는 점이죠.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단순 일회성 비용으로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어떠한 사업체를 팔았거나 건물을 팔았거나 땅을 팔았거나 등등 그러한 비용 때문에 고배당을 한 번에 갑자기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이제 배당률을 보면은 뭐 작년에 십몇 프로를 줬대, 야 올해도 주겠네 하고 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전망 이 나빠지는 산업인데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불꽃처럼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내년부터 사업체가 안 좋아지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이미 하락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기업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배당은 배당대로 쪼그라들었고 주가는 더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아마도 기름들 기억나실 겁니다. 진단키트. 진짜 유례없는 호황을 겪었지만, 하지만 그 시기가 딱 지나니까 처음에는 고배당 주식으로 약간 각광을 받나 싶더니 주가도 하락, 배당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절대 배당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익이 상향하는 기업, 그 기업도 같이 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바로 KB증권이 그냥 골라줬다고 합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하나손해보험, 기아, KT, DB손보, 삼성화재, 한국금융지주, LG유플러스, 요 기업들이 이 조건에 딱 맞는 기업이니까 기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저기 리스는 이게 또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조금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기 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환율 이야기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36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러다가 뭐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경제 뭐 대가들이 말하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찍게 된다면은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가는 거 절대 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면은 외환 당국의 개입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은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하든 아니면은 실제로 개입을 하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은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1300원 후반이 아니라 1200원 후반 혹은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외국인의 매수 꼭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이 하락장 잘 버텨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엔솔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자, LG엔솔은 일본 도요타와 함께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합작법인이 아닌 단일 수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25년까지 미국 공장에 4조 원을 투자해서 도요타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뭐 당연히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볼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천지가 조금 하락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하락이 모두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바로 엘젠소를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그 흐름입니다. 떨어지는 칼날. 이 칼날은 절대 절대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해요, 기아. 자, 골드만삭스에서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10만 5천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왜 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피크아웃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미국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은 견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대신증권은 노조 파업이 만약에 없었다면 올해 기아는 12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것이라며, 이는 작년 대비 64%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최근 8일간 기아를 순매수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기아는 83,500원에서 9만원, 10만원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봐도 엘젠솔이랑 조금 다르죠?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매수세가 조금 몰리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맥주 가격도 오릅니다. 오비 맥주가 카스, 한맥, 필굿 등 맥주의 출고가를 6.9%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가 가격은 올 상반기 1200원으로 21년 대비 26%가 상승했고 호프도 키로당 3.3만원으로 7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맥주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오비 맥주는 올리지만 하이트진로는 우리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뉴스는 뭐 맨날 보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원유 가격이 상승되며 각종 유제품,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올랐고 BBQ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리브유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치킨 가격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론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브유를 버리고 해바라기 시유를 섞어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인플레 시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맥주 먹을 때 오비 맥주랑 하이트진로 보고 조금 더 싼 거를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하자.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고환율 등으로 불안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결국 정답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만 좋으면은 뭔 일이 있어도 걔는 가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좋냐? 중국발 리오프닝 재기로 중소형 화장품, 카지노주를 주목하자고 하며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전년 동기 대비 177%가 늘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콜마 코스맥스 클리오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북미 시장에서 교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전력기기 산업과 정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정유주도 주목을 하라고 하며 한편 이 와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KB증권에 따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날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상승한 기업은 그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편 그리고 하락하면 한 달 동안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분들이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의 흐름을 딱 보고 주가 그냥 휙 빠져버리면 이건 선반영이구나 하고 그냥 보지 마시고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야, 그러면 이 친구 앞으로 한 달간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길이 또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금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왼쪽에 보다시피 금값이 갑자기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국채 금리가 최근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야, 굳이 우리가 금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국채만 사도 4% 5% 준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금은 달러로 거래하겠죠. 그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금값이 이제 앞으로 오르는 조건이 뭘까요? 맞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돌아섰을 때 그리고 그때는 뭐 당연하게도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조건이 완성되면은 금값도 올라가겠구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두 개만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왜 그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내년도 HBM3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이거 근데 좀 시기를 좀 앞당겨주면 안 됩니까?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우 큰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삼성전자는 뭐하냐 봤더니 엔비디아 측에 HBM3 납품 계약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런데 수율이 아직까지 조금 별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엔비디아는 3전에 HBM3 수율이 연내 상향이 되면은 그때 정식 계약 맺읍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에게 시기를 조금 앞당겨달라, 빨리 납품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독점 공급을 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이러한 엔비디아의 계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혼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봤을 때 삼전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 반면 삼전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한데 그런데 주가 상승의 신호탄은 당장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음 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바로 오는 11일 날 그때 발표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KB증권을 말을 했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삼전은 이미 4분기에 D램과 낸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신호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망에 따라 시장 예상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흑자 전환은 6개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진짜로 그럴 수 있을지, 오늘 또 하락한 삼전을 구제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피디분들 덕분에 저 길이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도 항상 같이 공부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